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가 기막힌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가 조작에 돈을 댄 손모 씨의 주가 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기 때문입니다. 자, 전주 손모 씨는 김건희보다 약한 주가 조작 가담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 당연히 김건희에 대한 사법 처리도 가능합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1심에서 손모 씨가 무죄가 나오니까 이걸 이유로 해서 김건희도 무죄다 이렇게 주장해 왔는데요. 검찰은 그동안 항소심 결과를 보고 김건희에 대한 처분 방향을 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지요. 어제 판결로 기소 못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1년 8개월 만에 결론을 냈습니다. 다수의 위법 행위를 적발해놓고는 통보 주의만 했고 아울러 특혜가 없었다고 하더니 누가 이런 공사를 발주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감사원이 침묵한 것은 공사를 담당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건희와 관련됐기 때문입니다. 수의 계약도 그렇지만 관저 증축 및 구조 보강 공사 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임에도 수십억 원이 들어가는 국가 주요 시설 공사 계약을 따냈다는 점, 이게 논란입니다. 김건희가 평소 자신과 거래하던 업체에게 국가 예산을 마음대로 나눠준 셈이지요. 김건희, 이것도 내가 이겼다라고 말할 셈입니까? 유튜브 채널 더 탐사가 2022년 7월 첼리스트와 당시 동거했던 이모 씨 사이의 통화 녹음을 토대로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를 국회에서 질의했던 김의겸 전 의원이 기소됐습니다. 국회에서의 발언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됐지만 더 탐사에 나가서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검찰은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청담동 술자리 보도는 허위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인 양 보도했고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 아니라고 한 첼리스트에게 사실인 것처럼 인터뷰해달라고 강요한 유튜버 강진구 씨에 대해서 한동훈에 대한 명예훼손과 첼리스트에 대한 강요 미수로 기소했습니다. 더탐사 소속 기자들과 전 동거남도 기소됐습니다. 여야 의정협의체와 관련해서 여당은 의료단체 일부라도 또 추석 전에 우선 출범시키자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야당은 전공의와 의사협회가 빠진 협의체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의료계는 물론이고 야당까지 설득해야 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부딪혔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2025년 정원 재논의는 안 된다라며 의제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한동훈 대표 입장을 정면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의료 상황이 한가하지 않다면서 책임질 수 있냐는 취지로 되물었고 한덕수 총리도 관리 가능한 상황이라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여야 의정협의체는 출범부터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데 모처럼 협의체를 제안한 한동훈 대표의 뜻이 여기서 꺾이면 체면 깎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리더십에 큰 흠결이 생길 것이 확실합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부터 추진돼 발전사업 허가까지 났던 신한울 3사 호기는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백지화됐지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사 호기 건설을 허가했습니다. 신한울 3사 호기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 폐기의 상징인데요. 대통령실은 원전 산업이 재도약될 수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곧바로 공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울진군 북면에 들어서는 신한울 3사 호기는 공사비로 약 11조 7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환경단체는 원전 밀집에 따른 사고 위험을 우려하며 허가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사실 비슷한 지역에 10기의 핵발전소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 현지 지도를 보도하면서 우라늄 농축시설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우라늄 농축기지의 조정실을 돌아보며 생산공정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핵물질 생산을 줄기차게 벌여나가고 있는 데 대한 보고를 받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생산 현장을 직접 돌아보면서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은 핵탄두 제조에 사용됩니다.